안녕하세요. 열정의 아이콘 박경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. 우리 집에 호접란이 하얀 깍지벌레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좀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완전히 100% 박멸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방법이 저한테는 통했던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했답니다. 어떻게 했냐면 이그 비오키를 약국에서 6천 원 주고 샀는데 이거는 원액으로도 써보고 물에 타서도 써봤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어요. 그래서 집에 보니까 컵매트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끝으로 분사를 했더니 바로 직방인 거예요. 이걸로 했더니 이 뿌리 부분도 살짝 이렇게 했더니 직팡인 거예요. 그래서 하얀 벌레도 잡았고 뭐 날파리 같은 것도 다 잡았는데 이 사이사이에는 이걸로 뿌려버리면 절대 안 돼요. 왜냐면 이걸로 약을 뿌리면 이거는 그 증발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약품이 고여 있으면 이것까지도 상해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전 어떻게 했느냐면 이거 지금 물티슈거든요. 물티슈는 약간의 물이 있고 좀 질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좀 젖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잖아요.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. 잠깐만요. 이 물티슈하고 이거 있잖아요. 명패, 이름 써진 것, 명패. 이 끝이 굉장히 이게 좀 부드럽고 끝이 좀 날카롭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잠깐만요. 여기 물티슈에다가 이거 끝에 있는 부분을 딱 감쌌어요. 감싸가지고 이 끝에 부분에다가 이 컴뱃트 약을 분사를 했어요. 분사를 해가지고 이거로 사이사이 굉장히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사이사이 이게 파고서 이렇게 청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물티슈가 부드러우니까 상처가 되면서 약품도 같이 묻어가면서 약품이 고여있지도 않고, 그래가지고 이 뒷부분도 이렇게 좀 닦아냈거든요. 그랬더니 세상에 하얀 벌레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없어 보일까요? 저는 이걸로 이렇게 했네요. 그랬더니 지금은 별로 없어요. 풍랑까지도, 이게 대여풍랑까지도 이그 벌레가 꽃잎의 그 뒷부분도 그렇고, 대여풍란 뒷부분도 그렇고, 그 부분으로 이 하얀 깍지벌레가 막 번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걸로 처리를 했더니 지금은 좀 나름대로 깨끗한 것 같아요. 제가 우리 집에 그 하얀 깍지벌레가 없었는데, 꽃집에서 주는 대로 막 가지고 왔잖아요. 그때 그 뒤에가 있는데, 그걸 맨 처음에 그거는 뭐 벌레인지 뭔지도 모르고 데리고 왔다가 온 집안에 아주 벌레가 퍼져가지고, 계속 벌레하고 전쟁 중이었었어요. 근데 이 방법이 저한테는 통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들도 어쩐가. 네, 한번. 그 대신에 굉장히 중요할 거는 여기에다 바로 분사를 해버리면 이 약이 저기 고여 있으면 이것까지 마저 죽으니까 고여 있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비오킬도 개미 잡는 거거든요. 개미 잡는 거고 이것도 개미 잡는 거예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너무 독하면 어떡하나 했더니 지금 보니까 그 괜찮을 것 같아. 얘도 개미 잡는 거고 개미 잡는 거니까. 근데 이게 좀더더잘 먹었던 것 같아요, 저한테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좀 개선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하얀 벌레와의 전쟁이 좀 휴전 상태인 것 같아요, 한마디로.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. 괜찮을 것 같으면 따라 해보시고,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